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제 후회는 이전에 내가 내린 결정이나 내 잘못된 행동들을 느끼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이라고 사전에 정의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잘못된 행동을 깨달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즉 후회와 회개는 동일하게 잘못된 것을 깨닫거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후회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고 회개는 돌이켜서 다시 되풀이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행동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돌이키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는 회개까지 나오지 못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죠. 또 같은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했고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까지 나왔던 인물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이도록 합니다. 그 죄에 있어서 죄의 상태로 머물게 하는 거죠. 근데 회개는 과거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후회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내용이 메인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심판 이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목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이켜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가 정말 무섭게 무섭게 나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 이면에 등장하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이켜라 이거입니다. 후회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오늘 하루 회복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너희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 이르기로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견고한 성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선포하고 크게 외치라는 건 뭐예요? 이 재앙의 때를 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바벨론 땅을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을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속히 너희는 지금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빨리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그 화가 임하고 백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멸망과 심판을 묘사하면서 내가 행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공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부터 시작된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깨달음은 늘 늦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결국 심판이 임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야 비로소 눈물 흘리며 우리가 애곡하며 우리가 후회를 했지만 후회를 한 때는 이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에 늦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때가 많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품에 안에 있을 때는 잘 이렇게 해주지 못하다가 내 아이가 커서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아쉬움이 많다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돌이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참 후회되는 시간도 많다라고 해요. 제일 안타까운 일들 중에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한편으로는 참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그것은 그 한평생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꼭 동일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빨리 만날 걸, 조금 더 일찍 믿을 걸이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도 영접하고 떠나시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가족과 부모나 또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이 깨달음은 늘 늦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늘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라는 그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도 보셨겠지만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 이 타이타닉호가 누구도 침몰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빙산에 부딪혀 침몰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로는 최고 규모의 이 배는요 4만 6천 톤이 된다고 하고 250m 되는 길이라고 하고 축구장 4개가 되는 이 길이가 1911년도에 건조됐던 이 배였습니다. 당시에 뭐 최첨단 혁신적인 기술과 이중 바닥과 뭐 16개 되는 방수 기술을 다 집약해서 만든 이 배를 불침선이라고 말했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화에서 절대 죽지 않는 그 이름을 따와서 타이타닉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타이타닉호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1년 뒤에 영국에서 뉴욕으로 출발하는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3시간도 안 돼서 그 배는 바닥에 가라앉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도 침몰되지 못할 거라고, 않을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순간 모두가 후회를 했을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홍수 날 거라고 이 맑은 하늘에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느냐고 모두가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일상의 생활을 했어요. 모두가 노아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비가 내리고 온 인류가 땅에 잠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여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넘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결국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결국 죽음의 후에는 끝이 아니라 우리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너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냥 그렇게 괜찮다고 안일하다고 그냥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가 열렸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은 후회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구절들,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면서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내용을 쓴 이유는 그것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 오늘 너희는 그 화를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7절, 18절을 보면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길과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심판과 재앙을 부르게 하였다. 내가 악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예레미야 2장 21절, 6장 20절을 보면요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예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개라는 희생제물을 갖다 냈다는 건 회개 기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 존재했어요. 근데 무엇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악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범죄하는 이 정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간음하고 악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종교적인 의식은 계속 치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그냥 괜찮다고 보통 백성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악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요. 행함이 없는 말뿐인 신앙과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늦게 깨닫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을 늘 돌이키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내 마음의 악 그리고 내 머릿속의 악한 생각. 같은 이야기예요. 까르티아라고 하는 내 마음속 내 중심에 되는 곳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른 생각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나의 삶, 머릿속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나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면서도 너희는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만 갖추면서도 머릿속엔 이기적인 욕망을 가득 차 있고 너의 삶과 행동은 여전히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너의 재물을 채우고자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도 바로 그 마음 없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다는 거죠. 구별됨도 없고 마음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열왕기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기 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우리의 오늘 모습 아닙니까?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 촉구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나에게 건강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나의 신분의 문제가 때로는 주일 성수를 앞선다는 거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아십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러다. 그는 의뢰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옷을 찢지 말고 회개의 모습만 취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 1장에 돌아오라고 적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리하면 회복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주제가 심판과 여러분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눈물로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매년 이맘때에 한국에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장마예요. 그리고 태풍이요. 그런데 매번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침수 지역은 매번 침수를 또 당해요. 그리고 인명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요. 태풍으로 인하여 구조물도 계속 손상이 돼요. 여러분, 재난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위험하다고, 피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잘 대비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재난을 당하고 후회하면서도 늘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그것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 날씨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후회하고 또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깨달음은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늘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이제라도 눈물로 돌이킬 때 예레미야에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